안녕하세요. 아,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또 매일 아침마다 산으로 출근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은 정식적으로 좀 깔끔하게 옷을 입고 출근했습니다. 깔끔하게 옷 입고 출근했고, 뭐 여튼 오늘 산행은 어제 산행에서 못한 천마, 산삼 이 두 가지를 좀 볼 생각인데, 뭐 그것도 여튼 뭐 어떻게 뭐 볼진 모르겠습니다. 볼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산행해서 또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제가 발품 팔아서 오늘은 좋은 영상 담을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노력하고, 뭐 여튼 아무튼 근데 오늘 제가 또 이 양복 정장을 십몇 년 만에 입어서 너무 불편하고 더 죽겠고, 아무튼 오늘 아주 고달픈 산행이 될 듯 싶습니다. 여러분들 뭐 그렇지만 저의 목적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꼭 두 개 보면서 산에 웃으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열심히 산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 여러분들 더덕이 이렇게 있길래 더덕을 채취하려고 하는데 또 이 새끼뱀이, 와 깜짝, 새끼뱀이 더덕을 지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무슨 천년 먹은 더덕 아니야 이거? 야, 와 이번 연도에 뱀이 왜 이렇게 잘 보이는 거야? 와 깜짝 놀랐습니다. 여러분들 진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든 걸 땅속에 있는 거 채취하려면은 그 주위를 한번 톡톡톡 나무로 이렇게 치고 해야지,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한테 죽습니다 진짜. 나 진짜 미치겠네. 지금 천마 군락지 자생지 이 참나무가 좀 많고 참나무 구멍이 좀 떨어진 데를 찾아서 올라왔는데, 아 오늘 같은 날은 좀 빨리 좀 보고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더워 죽겠고. 아 이거 뭐 아직까지 뭐 그렇다게 또 보여주지 않고 있고 얘네들이. 와 여러분들 이쪽은 멧돼지 새끼들이 아주 그냥 개 난장판을 쳐놨습니다. 아주 멧돼지가. 오, 흙을 딱 보아하니 얼마 되지 않은 어떤 그런 30분 전에. 아, 또 지조 없이 새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새소리에 홀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더만 아무것도 안 보이네. 아, 그냥 가던 길 갔어야 되는데. 아, 저놈의 새들. 자리는 좋네. 오랜만에 보는 한잎버섯. 이 한잎버섯은 소나무에만 이렇게 자생을 하고요. 이렇게 보면 여기 구멍이 나 있는데 여기 벌레가 있습니다. 소나무 향은 말할 것도 없고 요거를 수장 가서 먹으면 덕지덕지하네 여기. 어우. 꼭 이렇게 밤송이처럼 이렇게. 아유. 아주 그냥. 좀 따가야겠다, 이거. 얘네들 수단 걸면은 아주 술향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, 여러분들. 이상 한잎버섯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아, 요즘에. 도덕밖에 안 보이는 거야. 아우 도덕 장은 아주 그냥 언제 맡아도 이렇게 그냥. 자 여기도 있네. 여기도 있네, 더덕이. 우와, 어디가, 오우씨.
어우 깜짝이야. 여러분들, 어우 이거 파고 있는데 그래서 어우 지렁이가 뱀인 줄 알았네. 어우 깜짝이야. 어우 그만큼 여기 땅이 좋다는 얘기입니다, 여러분들. 뭐 땅이 뭐 아주 그냥. 조그마하니까 요건 다시 묻어주고. 속상해라. 여러분들, 드디어 4, 5일 만에 산삼 만났습니다. 일단 가꾼데 아직 너무 조그만하고 그래도 확인만.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내두를. 아휴. 이 방울도 샅샅이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좋은 게 나오나? 야, 여러분들. 저는 지금 이렇게 잡밭에서 이렇게 삼은 처음 봐요. 원래 잡밭에는 다른 것들이 잘안 나오는데, 뭐 여튼 여기 또 이웃자리가 있긴 한데, 좀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여서 일단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닌가? 아닌가? 아, 괜찮습니다. 이 정도면. 괜찮습니다, 여러분들. 이 정도면. 또 바로 옆에 삼구 하나 있습니다. 삼구. 삼엽이라 지금 막 하나 단것 같고, 이것도 한번 살짝 한번 내두를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, 심심하시면 그 옆에 있는 거 구독 누르셔도 괜찮습니다, 여러분들. 구독과 좋아요. 이 정도면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오늘
너무 힘들고 옷이 너무 불편하니까 산행이 너무 힘듭니다, 여러분들. 뭐 또 나름 또 만족할 만한 수확물이 있기 때문에 일찍 퇴근합니다, 여러분들. 아이, 헝그리 정신이 없어가지고 또 산에서 뭐 하나 보면 또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, 아, 오늘 빨리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도 좀 하고. 근데 오늘 천만은 못 봤는데, 아, 아무튼 뭐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본다는 거는 역시 힘든 것 같고, 재수가 좀 볼 수 있지만, 뭐 여튼 또 내일 또 산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인사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안녕히 계세요.